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져와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면, B1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가셔서 결과 그림에 B10셀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등록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2월 회원 접수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중분류 더블 클릭, 강좌명 더블 클릭, 강사명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 변경 더블 클릭, 회원명 더블 클릭, 그 다음 강좌 요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중분류,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수강 변경, 회원명, 강좌 요일. 예, 오른쪽에 이제 가져올 쿼리에 포함된 열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수강 변경이 0인 행만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할 열에서 수강 변경을 선택하시고요, equal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보통의 문제는 모든 필드를 선택만 해서, 이제 문제 제시된 필드만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강 변경이 0이라는 조건이 있죠. 조건을 넣으시고 다음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B10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B10셀을 선택했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열에는 강좌 요일을 배치합니다. 행에다가는 중분류를 배치하시고요. 그다음 회원명을 드래그 하셔서 값에다가 개수를 구하실 거고, 그 다음 수강료를 드래그 해서 합계를 구하실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강좌 요일, 중분류, 다 이렇게,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 하나, 둘, 두 번째까지 작업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강좌 요일은 월, 수, 금과 화, 목으로 그룹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월요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금요일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합니다. 세 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을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그림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값을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에다가 한번 배치해 보시면 문제 제시한 방향의 문제와 같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다른 언급은 없는 것 같고, 우선 기존에 있었던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고서 서식을 지정하시면 아마도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슷하게 배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요일을 월, 수, 금 그룹 하셨고, 화, 목으로 그룹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값에다가 비율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비율 필드는 수강료 필드를 추가해서 이름을 비율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강료 하나가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수강료를 선택하셔갖고 값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럼 수강료 2라고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값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제 화면에서 잘리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계 수강료 2번에서 목록 단축 클릭하셔갖고 값 필드 설정 맨 아래쪽에 거 선택하신 다음 이름을 사용자 지정 이름을 비율이라고 바꾸시고요.
가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행 방향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비율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퍼센트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래쪽에 가시면,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 보고서 6번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의 자동 서식에 가셔서 보고서 6번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좌 요일, 그 다음에 중분류, 개수, 수강료, 비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제시된 아래 총 합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월, 수, 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시된 그림에는 월, 수, 금 앞에 마이너스 그림이 표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조금 수정을 하신다면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 표시 숨기기라고 가셔 있고요. 가운데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기호가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보셨는데 다른 문제와 다르게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 하나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실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서식을 작업하셨는데 그림과 다르다면 이제 그때 가셔서 감 영역 위치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제시된 그림 참조하셔서 일부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업하실 땐 항상 먼저 비어있는 셀 선택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감목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다음 D7셀에다가요. D 수강료를 구하면서 아래쪽에 이제 감목수와 할인율에 따른 이제 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7셀에 수강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equal 기본 수강료 곱하기 감옥수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D6셀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수강료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이제 표 형태로 구하시려면 행과 값이 변하는 값의 교차하는 지점 C12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같습니다. 수강료를 구했던 D7셀의 수식과 같습니까? 라고 등어 놓고 D7셀 선택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3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과목수가 한 과목이 아니고 7과목까지 바뀔 때 할인율이 0%부터 15%까지 값이 바뀔 때 수강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입력된 C12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J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 입력 셀은 1, 2, 3, 4, 5, 6, 7 감옥수입니다. 감옥수를 D5셀에 적용할 겁니다. 라고 D5셀에 대입할 셀을 선택할 거고요. 열은 0%부터 15%까지 입력된 거는 할인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D6셀에 적용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3만원부터 178,500원까지 값이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표를 통해서 값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 찾으시면 되는데, 찾았습니다. 스마일 바로 옆에 있으실 거고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오셔서 F4셀에다 컷을 갖다 놓으시고 드래그 하셔갖고요. G6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다음 텍스트를 수강료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도형의 경계선 도형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위쪽에 가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채우기가 있고요. 표준 색깔에서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그 꼴에 대한 색깔은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감옥 수강료 할인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예, 클릭했을 때 수강료 구해지고 아래쪽에 표 형태의 값이 구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하고 채우기 색깔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예,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형 채우기 색깔까지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수정하는 문제이죠.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1번 표 1에 23부터 28 영역을 데이터 추가를 이용해서 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부터 28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예, 합계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한 데이터는 도넛츠 바깥쪽에 있고요. 이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블 하나를 선택하면 다섯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에 대해서요. 굵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에 추가하셨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레이블 추가하고 글꼴 스타일과 글꼴 색깔을 바꾸셨고요. 두 번째는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 도넛 구멍의 크기를 20%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합계를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했고요. 도넛츠 구멍 크기를 20%라고 했습니다. 입력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위에다가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분야별 등록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분야별 등록 현황. 차트 제목 입력하신 다음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의 크기가 14라고 되어 있고요. 테두리의 그림자와 그 다음 테두리색 우선 색깔부터 채워볼까요? 채우기 색깔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흰색 선택하고요. 테두리 선에 가서 윤곽선 도구에서 검정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셔서 아래쪽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다섯 번째,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예, 바깥쪽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문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문제 제시된 내용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어서 2호 1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인원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강 인원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how라고 합니다. 수강 인원 등록 화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고요. 다음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폼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우리 위쪽에 가셔서 유저 폼,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프로시저에 가셔서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COV 분류의 외국어 취미 컴퓨터 수로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with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WITH 그 다음 COV 분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COV 분류 add item, 그러니까 점 add item만 넣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외국어라고 넣습니다. 다시 점 add item 취미 다시 점 add 아이템 컴퓨터 이제 end with 하셔서 with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with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COV 분류라는 내용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게 없다면 이렇게 세 번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세번 쓰는 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with 구문을 사용해서요. 반복되는 걸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는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어떤 게더 간단할까? 두 번째가 더 간단한 것 같죠? 수강 인원 등록 하명 폼에서요. 여기 분류, COV 분류를 외국어를 선택하면요. 외국어를 선택하면 엑셀 화면에 돌아왔을 때 L8부터 O12 영역이 보이고요. 취미를 선택하면 L13부터 O22가 보일 거고요. 컴퓨터를 선택하면 L23부터 O24가 보이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코드 보기 가셔서 COV 분류 콤보 단추의 이름이 COV 분류고요. 체인지 바뀌었을 때 여기서 체인지 프로시저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라겠죠? 셀렉트 케이스 COV 분류 COV 분류 케이스가 콤보 상자 이름이 COV 분류고요. 케이스 첫 번째, 외국어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스트 강좌에 와서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아까 위치가요. L8부터 O12까지 만약에요. 케이스 취미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위치만 좀 수정하면 13부터 22까지 마찬가지로요. 컴퓨터를 선택했다면 이제 여기가 23이 되겠죠? 23부터 24까지. Select 문을 사용했으니까 End Select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뭔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한번 끝내기 한번 하시고요. 수강 인원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분류에서 내가 외국어를 선택하면 이 목록, 리스트 상자에 외국어 목록 데이터가 나오는가, 취미를 선택하면 취미 데이터가 나오는가, 컴퓨터를 선택하면 컴퓨터의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세 번째 오셔서요. 이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내용이죠. 그래서 등록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개체에서 등록, 그다음 프로시저에서 클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총 수강료는 이제 수강 등록 인원 곱하기 수강료라고 되어 있고요. 쭉 하나부터 보시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강좌명, 강사명, 강좌 요일, 수강료, 수강 인원, 총 수강료를 계산해서 표 1에다가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if, COB 분류에서요. 사용자가 외국어를 선택했습니다. Then 그렇다면 iRow라는 건 임의로 만든 변수입니다. 행의 이치고요. 리스트 강좌에서 선택한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에다가 플러스 8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잠깐만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사용자가요, 여기에서 외국어를 선택했어요. 그럼 외국어를 선택하면 일본어 초급, 원어민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심화 이렇게 아래쪽에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외국어를 선택하면요. 외국어의 첫 번째 데이터가 여덟 번째 행에 있습니다. K8부터 시작해서 58에 있죠. 여덟 번째 행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8을 한 겁니다. 플러스 8. 그럼 다시요. S, if. COB 분류에서요. 외국어가 아니라요. 취미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then. 우리는 리스트 인덱스에 와서 13번째에 가서 찾겠습니다. 13번째 행에 가서 찾겠습니다. else. 마지막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23번째 행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iRow에다가 기억을 시킵니다. 13번째, 23번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취미 데이터의 첫 번째가 13번째고요. 컴퓨터의 데이터 첫 번째가 23번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행의 위치만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엑셀 시트에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B5셀에서 시작해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 우리 엑셀 시트에 중요한 건 입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입력하는데 B5셀부터 시작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여기도 있지만 표이라고 입력된 4행도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연결되지 않은 행은 1, 2, 3과 새롭게 입력할 하나의 행 더해서 더하기 4를 해주시면 6행에다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 하시고요. 이제는 다 구하셨어요. 셀즈 i, e, 비열에다가는 COB 분류.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셀즈 i로, 12번.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엑셀 시트에 오셔서 강좌명을 구할 건데요. i로, 아까 외국어를 선택했어요. 외국어에 선택한 여덟 번째 행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강좌명이 12번째고요. 강사명이 13번째, 14번째. 그래서 열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12 셀즈.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13번째, 14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15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제 i, 7. 아, 마찬가지. 여기 수정 안 했네요. 4, 5, 6 수정해 주시고요. 7번째는 직접 입력받는 값입니다. txt 정원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겠습니다. 마지막 셀즈 i, 8은 계산하시면 되는데 셀즈 i, 7에 있는 값 곱하기 셀즈 i, 6에 있는 값을 곱해서 총 수강료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엑셀 화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요. 수강 인원 등록 버튼 클릭하면 분류명에서 외국어 선택하면 외국어가 나오고요. 일본어 초급을 선택했어요. 수강 인원을 2명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는 내가 COB 분류 선택한 게 B6셀에 입력될 거고요. 강좌명은 외국어를 선택했으면 여덟 번째 행에 가서 우리 12번째 카운트한 강좌명, 그 다음에 13번째에 있는 강사명, 14번째죠. 강좌 요일, 그 다음 수강료까지 구해지고요. 수강 인원은 내가 직접 입력한 값이 입력되고요. 마지막 총 수강료는 내가 입력한 수강 인원에 수강료가 곱해서 총 수강료가 구해집니다. 만약에요, 다시 한번요, 분류를 취미를 선택했고요. 취미에서 포마트 기초를 선택하고요. 값을 2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등록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취미 입력됐고요.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나 잠시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요. 수강 인원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취미에 갔을 때요. 만약에 취미에 갔는데 취미는 오른쪽에 보시면 포마트 기초 요술풍선 풍선 아트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어 기초가 나왔습니다. 중국어 기초는 외국어에 나와야 되는데 취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류에서 외국어, 취미, 컴퓨터라고 선택했던 이 영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우리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전에요. 우리 COB 콤보 상자 분류에서 값을 선택할 때마다 리스트 상자, 목록 상자에 표시되는 데이터 영역을 넣었던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Select Case COB 분류에 외국어를 만약에 선택하면 L8부터 O12까지 넣겠습니다. 취미를 선택하면 강좌에 연결할 데이터는 L12, 여기서도 12행을 넣었는데요. 또 12행을 넣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는 사실 13행부터 들어갔어야 되겠죠. 13행부터 22행까지 컴퓨터는 23부터 24행까지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폼에 입력하다 보니 전혀 다른 데이터가 입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 수강 인원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아까 우리 취미를 다시 가볼까요? 취미에 가면 아까 제가 행을 중복해서 12행을 두번 넣었기 때문에 중국어 기초가 나왔는데 사실 취미는 포마트 기초부터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요술풍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넣는다 하면 등록 버튼 누르면 취미, 요술풍선, 수강 인원, 그 다음 요일, 뭐 수강료, 그다음 총 수강료가 구해지죠. 다시 한번 컴퓨터를 선택하고 컴맹 탈출 2명을 넣겠다. 등록 버튼 누르면
분류와 그 다음에 강좌 요일 수강료, 그 다음 등록인원, 수강 등록인원, 그 다음 총 수강료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프로시저 작성하시고요. 정확하게 작성하셨다면 그냥 저장하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혹시나 어떤 부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한번 입력해 보시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이 데이터들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놓고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